네, 안녕하세요. 모아뮤직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Descending Diminished Chor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이너 7 계열인 C메이저 키입니다. 지금 C메이저 키, C메이저 키, C메이저 7 1도가 있고 F메이저 7, 4메이저 7이 있고 그 다음에 도미넌트인 G7, 그 다음에 마이너 7 계열인 D마이너 7, E마이너 7, 그 다음에 A마이너 7, 그 다음에 B마이너 7 플랫 5. 자, 메이저 7, 7, 마이너 7, 그 다음에 마이너 7 플랫 5 이렇게 나눠봤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디미니시가 오는 거죠. 그러면은 D 플랫 디미니시 7, 디센딩 디미니시입니다. 그 다음에 G 플랫 디미니시 7, 그 다음에 A 플랫 디미니시 7, 반음 위에서 접근하는 E 플랫 디미니시 7, F 디미니시 7, 그 다음에 B 플랫 디미니시 7, C 디미니시 7. 자, 이렇게 쭉 있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2마이너 7, 3마이너 7 앞에서는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. 예를 들면 C메이저 7, D마이너 7, E마이너 7 이렇게 놓고 여기에 E플랫 디미니시 7, 그 다음에 F 디미니시 7 이런 식으로 반음 위에서 접근해주는 이러한 디미니시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 7 앞에 잘 어울립니다. 이 메이저 7 앞에는 당연히 D플랫 디미니시나 G플랫 디미니시 7이 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사운드도 다 들어봤지만 그런데 곡에서는 좀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. 여러분이 혹시나 곡에서 찾았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한번 좀 그 댓글에다가 한번 올려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도 참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. 그런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D플랫 7을 쓴다던가 서브 5, G플랫 7을 쓴다던가 아니면은 마이너 7 플랫 5. 자, 무슨 말씀이냐면 마이너 7 플랫 5. D플랫 7도 괜찮지만 또 D플랫 마이너 7 플랫 5 하프 디미니시죠. 이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. 이 하프 디미니시 같은 경우는 C 메이저 7과 D 플랫 마이너 7 플랫 5는 루트만 다르고 나머지 음은 다 고정음이에요. 재밌게도 보면은 C 메이저 7은 도미 솔 시이고 D 플랫 마이너 7 플랫 5는 레 플랫 파 플랫 라 더블 플랫 도 플랫이라서 얘를 다시 한번 같은 음으로 이름이 다른 같은 음으로 정리를 해보면 레 플랫 미 솔 시가 됩니다. 즉 D 플랫 마이너 7 플랫 5 같은 경우는 이렇게 C 메이저 7은 이렇게 이렇게 접근이 가능합니다. 즉 C 메이저 7에서 루트만 반음 올려주면 그게 D 플랫 마이너 7 플랫 5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. 이 1 메이저 7도 마찬가지고 4 메이저 7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F 메이저 7 같은 경우도 파라도미면은 솔 플랫 라 도 미가 됩니다. 이게 바로 G 플랫 마이너 7 플랫 5. 네,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의외로 또 괜찮습니다. 자, 그래서 좀 약간 이야기가 장황해졌는데 플랫 7이나 아니면 D 플랫 마이너 7 플랫 5, G 플랫 7이나 G 플랫 마이너 7 플랫 5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G7 같은 경우도 도미넌트 A 플랫 7이라는 그 서브 5가 있었죠. 그래서 D7의 대리 코드인 A 플랫 7 이 활용도가 또 높기 때문에 물론 A 플랫 디미니시 7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.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운드를 충분히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이너 7 같은 경우는 다이어토닉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활용 빈도가 높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C 디미니시 7, B 마이너 7 플랫 5 같은 경우는 같은 디미니시 계열, 그쵸? 이거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는 뭐 그다지 잘 안 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
자,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듣다가 디미니시 사운드가 나오면 꼭 악보를 찾아보세요. 분명히 코드가 나와 있는 악보가 있을 것입니다. 물론 직접 듣고 카피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더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악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코드 분석을 하게 되면 아,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구나라고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자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만큼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다가 여러분 음악을 만드실 때 혹은 어레인지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처음부터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이 디미니시, 각각의 다이토닉 앞에서 붙은 디미니시 코드들이 어떤 디미니시들이 있고 이 디미니시들의 활용도는 어떤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자, 이것으로써 디센딩 디미니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you.